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땀이 나는 것을 줄이고 냄새를 없애주는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스프레이 타입부터 원하는 부위에 직접 바르는 고체형, 굴리듯 바르는 액상형, 파우더, 티슈까지 다양한 형태의 땀 냄새 제거제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땀이 나는 부위에 스티커처럼 붙이는 땀 흡수 패드와 특수 필름 시트를 옷 안쪽에 붙여 땀이 배지 않도록 하는 땀 자국 방지 시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땀과 냄새를 관리하면서 피부 미백과 탄력 강화 기능을 더한 기능성 제품들도 일석이조 효과로 눈길을 끌고 있다는군요. 특별한 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 고기. 네 가지만 알면 최상급 고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먼저 미리 썰어놨거나 간고기보다 즉석에서 썰어주는 덩어리 고기를 사는 게 좋고요. 돼지고기의 경우 고기에 붙은 지방이 희고 견고하면서 썰 때 칼에 달라붙는 게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또 지방이 흰색 또는 연노란색, 마지막으로 고기 표면에 혈액이 없는 곳을 사야 하는데요. 고기 표면에 이물이 묻어있거나 혈액이 말라붙어 있는 건 구축할 때 제대로 씻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살코기 중간에 까만 점들이 박혀있는 건 도축 시 미세혈관이 터졌기 때문인데, 이런 고기는 빨리 부패하고 맛도 좋지 않다는군요. 당일 배송, 총알 배송 같은 배송 속도 마케팅에 이어 이번엔 국내 유통업계에 정성스러운 포장을 앞세운 이색 포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물건을 받아볼 고객을 겨냥해 포장 문구를 감성적으로 바꾸는가 하면 택배 상자를 장난감 자동차나 반려동물용 집으로 리폼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제품 이미지에 맞춰 예쁜 색상의 상자에 제품을 별도 포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상품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빠른 배송을 앞세운 업체가 많아지면서 정성스럽고 예쁜 포장으로 감성을 자극하며 고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